조합이 좋잖아. 배우 두 분, 가수 둘, 개그맨 둘. 개그맨이 뭐 얘기하는 누구예요? 누군지 알겠지 뭐. 야, 이거는 확실하게 집어줘야 돼. 아, 이거 확실하게 집어줘야 돼. 지금 두 명이 찔려하고 있거든요. 여기 저기 개그맨 라인이잖아요. 여기도. 개그 라인, 여기 전통파, 연기, 가수 라인. 야, 나는 정훈이 형 기다렸어.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와, 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럼 어떻게 왜 기사가 났지? 아니, 섭외 들어왔을 때 그냥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어, 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연이 됐지? 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어, 진짜로요? 아, 근데 안 불러줬구나. 에이, 이게 부족들의 반응들이 있잖아. 형님, 이제, 어쨌든, 3대 도둑이잖아요. 여태까지 별명 자체가. 도둑님. 예, 네, 우리. 형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1박 2일 하신다고 했을 때. 그니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오, 궁금해. 어? 하루지. 아, 진짜로요? 오빠 해봐, 이래요? 왜냐면 원래 우리 와이프가 먼저 그런 것도 좀 해보는 게 어때라고 권했었었거든. 그리고 또 선호도 예외잖아. 선호도. 선호도 예외였거든. 연락이 와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하다가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멤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멤버 보고 안 할 거예요 하긴 너무 늦었구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종민이 형, 형이 볼 때 여기 멤버 중에 1박 2일에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멤버가 있습니까? 나는 과감하게 얘기하지만 선호 형. 선호다. 선호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아, 선호. 근데 종민이 형이 이런 점쳐서 완전 대박난 분들. 아니, 점을 처음 쳐봤어, 지금.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선호가 어떻게 하다 걸리냐?